네, 길을 잃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을 때는요, 참 서럽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면 뭐 물어보면 될 거고요. 또 조금 헤매고 있다면 그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겠죠.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한 걸음씩 같이 가줄 그녀 이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은 씨. 한 걸음 내딛는 거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그러나 또 반대로 그까지 한 걸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작은 시도들이 모아져서 큰 일이 된다는 거는 정말 저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일이거든요. 네. 네. 그 한 걸음을 우리가 쉽게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김병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예. 사랑하는 사람, 또 희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 그 희망이 절로 나오겠죠. 이렇게 목적지를 이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사랑과 힘, 일을 해가지고 나가면은 이것이 바로 자기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오, 멋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요, 희망을 안고 우리 같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워킹맘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그녀의 연구소 준비되어 있죠. 근데 육아와 시댁 문제 때문에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워킹맘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에 네. 맞는 솔루션 제공해드리는 균형 잡힌 시간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함께해 주시기 바래요.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좀 네. 막연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 엄마 도대체 엄마의 역할이 뭡니까?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여성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나라를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엄마의 하나의 그렇죠. 역할입니다. 네. 또 그전에는 가정을 지켜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는데 지금은 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 이것까지를 동시에 하고 또 가정도 지키는 이런 것을 엄마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최근 변화된 세태에 발맞춰서 여성가족부가 워킹맘과 전업맘이라는 잣대를 끌어들여가지고요. 분석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워킹맘보다 전업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교수님, 이렇게 전업맘의 만족도가 높은데 왜 워킹맘들은 정말 안간힘을 쓰고 일을 하는 걸까요? 예. 일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갖는 거고요. 둘째는 매일 어디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소속감을 갖게 되죠. 네. 그리고 넷째는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다섯째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워킹맘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것과 자기 존중감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네. 뭐, 개인의 만족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인 요구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워킹맘들 참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또 여성들에게도 직업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는데, 자세한 이야기는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녀의 연구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직업 전문가 조재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점점 이렇게 뭔가 늘어가는 느낌이네요. 왜 뭐가 늘어가요? 아니, 좋은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팀장님 주변에도 저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하는 여성들. 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동료들을 볼 때 이 워킹맘들의 딜레마가 분명히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딜레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싫어요. 이걸 선택하든 이거를 선택하든 어쨌든 뭘 선택해도 문제점이 있는 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이제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워킹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결혼 전부터 저 출산을 하고 또 애가 한 명, 둘 하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모든 시기를 이제 지켜본 상황에서 보면 일단 워킹맘의 딜레마 본다면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팀장님의 입장으로서 그런 여성분들에게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냥 한 줄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어차피 선택한 그 직업 또는 그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가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출산 전에서 뭐 만 한 2세, 3세까지는 육아에 좀 전념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이제 애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제 서로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고 워킹맘으로서 좀 자신 있게 좀 살아가자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요 워킹맘들에게 뭐 절대로 직장을 놓지 마라. 직업을 계속 가져라. 혹은 그래도 뭐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해라. 많은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 때문에 조언을 아무리 옆에서 해주더라도요. 그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민을 의뢰한 그녀 역시도요. 시댁과 육아 문제로 일을 포기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녀의 고민을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며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는 오늘의 그녀는 6년 동안 플로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한 이지혜 씨인데요. 현재 그녀는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플로리스트는 자기가 버는 돈보다 이제 투자 비용과 투장 시간이 엄청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아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돼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육아와 살림을 하기 위해 일을 포기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그녀.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는데요. 그 시작선에서 가장 어렵고 미안한 것은 바로 아이와 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설 때면 항상 발걸음이 무겁다는데요. 우선은 좀 아이가 떨어지기 싫어하면 힘든 부분도 있고 저도 좀 보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두 달이나 됐는데도 이제 아이가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지만 이제 세 살 된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은 늘어만 갑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시간대에는 제가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직업을 선택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병행하면은 더 좋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돌보며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녀. 과연 그녀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직업에 대한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직업상담협회를 방문한 이지혜 씨.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150장의 카드에 적힌 다양한 직업을 보고 좋아함, 모르겠음, 싫어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적성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모르겠음이라고 선택한 카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좋아함과 싫어함 둘 중에 하나로 재분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함으로 선택한 카드 중 12장을 골라서 다시 1위부터 12위까지 순위를 매겨 선호하는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그녀가 선호하는 직업 1위는 사진작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미술가, 디스플레이어, 만화가, 조리사, 건축가 등이었는데요. 주로 손을 사용하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선호하는 직업 순위를 바탕으로 완성된 그녀만의 육각 모형도 각 문항의 최대 점수인 36점 중 현실형 16점, 탐구형 13점, 관습형 5점, 예술형 27점, 진취형 7점, 사회형 4점으로 예술형과 현실형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을 찾게 되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도 하면서 뭔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런 도움도 되고 이런 것들 이제 타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적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녀는 과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았을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직업, 해봤던 직업을 아무래도 그 위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제가 더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 아니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참 굉장히 젊어요. 젊고 앞날이 창창한 그녀가 육아와 시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지금 쉬고 있다는 점 굉장히 안타깝네요. 저도 일하기 싫을 때 굉장히 많기는 한데 또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교수님 참 사회생활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잘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교수님 네. 시댁에서 일하지 마.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회활동 할 때는 거의 전업주부가 많았습니다. 그랬겠죠? 아, 저도 이런 상황에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완벽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시댁과 남편이 이거를 주장하지 못할 그럴 정도의 이렇게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대화로 그걸 왜 다녀야 하는지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하면은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네. 교수님 말에서 그냥 딱 하나 들리네요. 나한테 트집 잡지 않게 단서를 주지 마라. 교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니까요. 사실 그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참 많은 대화 그리고 서로서로 여성이건 남성이건 서로서로 좀 양보하고 그렇죠. 같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지금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팀장님 일단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현재 상태를 네.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여러 분야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제가 상태를 좀 한 10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10가지요? 네. 일단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워킹맘에 대해서 좀 파악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대 후반에 이제 좀 젊으신 네. 이제 부부 이제 주부시면서 3살 이제 둔 아들을 이제 두고요.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게 되면서 그 약간 시간을 두고 이제 직업을 지금 이제 네.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요 시점에서 보면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실질적으로 일할 곳을 찾는 직장을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풀어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이 같이 이제 근처에서 살고 계시지만 이제 자주 돌봐주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혼 전까지는 이제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으로서 네네. 전문 이제 직업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만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그녀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이제 플라워 디자인 학과를 또 전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플라워리스트라든지 할 때는 뭐 일반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 전공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누가 봐도 당연하게 플라워리스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너무 잘하실 것 같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보신 것처럼 이제 어디로 또 가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어나갈 것인지 고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두시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 몇 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국화와 꽃에 대해서 알레르기와 아토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죠. 실제로는 실제로 이제 힘들었고 또 이쪽 분야는 버는 만큼 또 자기한테 계속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 실제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제 쓰는 부분이 이제 많고 이 부분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파보다는 해외 이제 유학을 좀 통해서 갔다 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약간 비합리적인 신념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꼭 갔다 와 예전에는 거의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 이제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고하게 이제 신념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원예 심리 치료사라고 해서 또 교육 과정을 수료하셔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 활동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제 아기와 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한다. 라는 게 이제 이분의 상담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체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거를 딱 요렇게 하세요라고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게 좀 하기가 정말 힘든 상태고요. 일단 요 사항을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굉장히 말만 들어도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 일하는 엄마들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통계적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료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저희 통계에 의하면 기혼 여성 한 710명을 대상으로 이제 자쿨에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큰 거는 자녀가 아플 때. 이때가 이제 한 61.3%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학습 등의 이제 관리가 어려울 때, 나는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애 자녀 교육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적응이 애가 안 된다라고 또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비중은 이제 좀 한 28% 정도 나왔지만, 이제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고, 마음은 집에 가 있는데 계속 일은 해야 되는. 이때 이제 그만두고 싶다. 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여쭤봤는데 좀 재미난 결과예요. 워킹맘의 대부분의 이제 회사를 그럼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럼 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녀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이게 92%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실제로 그럼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8%에 이제 그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일을 그러니까. 계속 하시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경제력이죠. 이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66.3%가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져가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외벌이로서는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16.2% 정도가 남편이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지 아시죠? 아내분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그것도 무조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너 계속 TV만 있을래? 너 일 좀 해. 아니면 일자리를 나도 직업 전문가로서 이런 직업 좋은 거 있더라. 라고 하면
뭐 돈 버는 거 좋아요. 내리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래? 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부부싸움이 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네. 워킹맘들이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자녀 문제네요. 아, 그렇죠. 아이와 연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워킹맘 양육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굉장히 많죠. 많겠지. 네. 네. 그래서 요 스트레스 종류도 예. 연구 결과에 넣은 거랑 또 학회지에 넣은 거랑 또 일반 그냥 기관에서 설문조사인 거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냥 학회지에 예. 실렸던 이제 아동 패널 조사를 했던 한 네. 5인치 정도를 이제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첫 출산 후에 3년간의 엄마에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를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럼 양육 스트레스는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업주부가 네. 많을까요? 아니면 또 워킹맘이 좀 더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을까요? 양육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워킹맘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뭐 다양한 나왔지만 의외의 네.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전업주부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아, 그래요?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네. 이 연구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져간 거예요.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도, 네. 우울 중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존중감하고 그다음에 효능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전업 주부 같은 경우는 워킹맘보다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도가 높게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워킹맘은 전업 주부보다 자기 효능감하고 그다음에 자기 존중감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전업 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맘한테 이야기를 하죠. 네. 하루 종일 집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응?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정말 애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면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사회와 이제 동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나면 엄마들하고의 이제 애기에 대한 이야기만 네.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양육 스트레스가 이제 전업주부가 좀 더 높게 나오는 네. 부분이라고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놓은 게 이제 만 3세 이상부터는 네. 거의 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더라. 그러니까 전업맘이나 네. 워킹맘이나 스트레스 받는 강도는 거의 네. 비슷해졌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강도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나름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근데 저 그래도 엄마에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먼 훗날에 우리 아이가 직업 능력을 키우는데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어때요? 교수님께서 네, 교수님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왠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뒀다. 전에 제시했어요. 직업생활을 할 때 갖는 그런 만족감, 가는 곳이 있는 거, 소속감, 교류, 또 경제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있어야 할 방향을 감각을 잊어버리고서 이제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 또 집에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아까 같은 그런 거를 잊어버린 거에 대한 또 고통이 있게 되죠. 네. 또 노동시장에서 보자면은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만두니까 인력의 상실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독립적으로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제 네. 독립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육아 스트레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집중을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좀 작다라고도 네. 이제 어쩌고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 자신으로도 나름대로 애가 좀 컸을 때 이제 살 수 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네. 이게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크는 매 순간마다 이제 애 크가는 성장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네네. 그거를 좀 많이 아파하죠. 그 다음에 이제 퇴근 후 이제 애를 또 봐야 되고 또 그 다음 회사 가서 해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같이 이제 엮이게 되는. 그리고 또 애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 같은 반, 엄마들 간에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모임이 있는데 네.
그게 참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우리 애는 이렇게 하는데 참석을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업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이제 있어가지고 좀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꼼꼼히 애에 대한 공부와 학습을 좀 지도해 줄 수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력이 좀 더 엄마에 대한 애들 키우는 것에 대한 강한 부분. 단점으로 보면 이제 똑같은 일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니까 그에 대한 지루함은 이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우울증도 같이 반복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보면 애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이제 소통이 조금 단절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유로도 한계를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워킹맘 전업맘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뭐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주셨잖아요. 아이가 직업 능력 키우는데도 이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로도 나눠봤는데 뭐 우리 아이의 미래가 좋다면 일을 하는 게 옳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들의 인생이 일단 너무 고달프고요. 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엄마가 못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생각한다면 또 아이가 크는 동안에는 잠깐 전업맘이 되는 게 맞을 것도 같고 참 이런 점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워킹맘들에게 증후군이 있다고요?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워킹맘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 이제 일과 그다음에 네. 집안일을 이제 병행하고 그다음에 육아도 같이 하는 분을 이제 워킹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권위도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이 돼가지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가사에 가보면 또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나서서 또 일을 하게 되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증후군을 크게 이제 정신적 질환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질환 두 가지로 좀 보게 되면 출산 후에 이제 일과 육아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는 이제 또 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육아에 대한 이제 우울증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을 네. 이제 좀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이제 증후군으로는 가장 크게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네. 이제 손목에 이제 증후군 나타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도 이제 나타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들이 더 많지 않냐? 네. 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네.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발병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30대 이후부터 60대까지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애를 잡았을 때 손목이 좀 약하잖아요. 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하고 애 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했을 때 네. 뭐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손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PC도 이제 사무 일을 네. 많이 보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하면 여성의 이제 경추에 네. 대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남성보다 1.5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나도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이건 또 왜 아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네. 솔직히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워킹맘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어떻게 풀까요? 아, 그러게요. 이제 아까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온다는 거는 네.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네. 예. 아,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산책을 한다거나 네. 또 아주 자기가 그 스트레스 받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가서 좀 즐긴다거나 이렇게 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과 불면증이 이제 잠시 옵니다. 이거는 네. 산후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때 잘 넘겨야 되는데 이때 너무 심한 그런 압박이 오면은 이게 짙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럴 때는 마음을 비우는 비우는 연습,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 참여를 좀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마음 비우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처럼 함께 해줘야 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그녀 상황을 통해서 워킹맘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사연의 그녀.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솔루션을 냈을지 네. 그녀의 상담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일단 네. 그녀의 상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 이분은 예술형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고자 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게임 디자이너, 네. 만화가, 방송 장비 기사, 촬영 기사, 또 음악 기사, 음향 기사, 조각가, 모형 제작자, 주형 도안가, 현악기 수리공 이런 직업에 도전하면 좋습니다. 오. 이분은 사람과의 관계나 그 도전 의식이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러나 예술을 구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전공이 플로리스트라고 택한 것은 이분한테 잘 맞는 전공인데 지금 강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난 거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 거기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예, 그게 아주 굴뚝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예. 자, 상담 결과 나왔는데 그러면은 팀장님 오늘 그녀에게 주는 솔루션을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차례대로 오늘의 솔루션 공개해 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아까도 좀 약간 복잡하고 진단을 할 때도 좀 했고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이제 현실에 대한 부분과 이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대개 회사에 들어가면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직업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생기고 안 생기고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전문 직업이었던 플로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를 처음처럼 이제 안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이냐. 네. 근데 그것보다 또 새로운 그냥 직장을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혼돈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 솔루션 첫 번째 일과 네. 회사 네. 채용 알바 직업 이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의 주요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 노동시장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첫 번째 솔루션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용어가 많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 그죠? 그 다음에 네. 회사, 네. 그 다음에 육아, 그 다음에 또 직업,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난무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수록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과 직업의 세계에 관련된 개념의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 개념에 맞게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인지하는 게 제일 먼저 지금 제가 보는 솔루션 중에 첫 번째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예. 네, 솔루션 두 번째입니다. 짠! 직업 정보 이해를 하고 네. 분석을 해라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로리스트를 이제 19살 때부터 이분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대학 이제 전공도 하시고 또 그 관련된 웨딩이라든지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정말 이 분야를 이제 계속 했지만 그거 외에 지금 다른 걸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녀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는데 막연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에 가는 게 내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직장을 갈 거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직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업 정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망, 그럼 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왜 플로리스트를 싫어하게 되었으며 네.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네. 이 이유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다른 직업을 했을 때
지금 플로리스터와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타 직업들은 이런 생태계에서 있는데 그럼 이때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체험과 비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다른 직업들의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두 번째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예, 세 번째 솔루션. 두구두구두구둔 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알레르기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또 애도 그는 이제 아토피에 또 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꼭 이 화훼 장식이라서 꽃을 꼭 만져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기존에 있던 전문 직업군에 있는 직업을 버리지 말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직업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것을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고 싶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개념을 좀 잡고 나야지만 아, 이게 직업이구나. 요거는 그냥 그 직업에 해당되는 직무구나. 요거는 그냥 회사에서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구분이 돼야지만 네. 아, 이 전문성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더 심도 있게 직무를 가지고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무 같은 경우도 1대1이 아니라 1대다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화훼장식 기사 자격증도 있고요. 이거는 국내도 많이 못 따는 자격증이에요. 한 해에 한 30명 배출이 되면 한 두세 명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분이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원예 심리치료사도 이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했지만 네. 과연 요거를 했을 때 돈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도 이게 또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벌지 못하는 거가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직업보다는 실제로 그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자꾸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네. 교수님 말한 것처럼 도전의식이 좀 떨어지면서 현실과의 이제 그 차이를 못 느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직업 브랜드를 만들어라 라고 네. 이제 세 번째를 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가 네. 마지막 네 번째를 좀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네 번째 그녀의 솔루션 네 번째? 네. 네 번째. 일단은 자기 효능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래. 연습이 필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몽환적이고 네, 추상적이다라고 네. 할 수 있죠. 이렇게는 분명히 그려져 있는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그 앞을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탓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가 의사가 전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몰라주는 또 다른 네. 사람들의 또 마음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으니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의견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달라 네. 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를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의사를 이제 전달을 하고 이게 그러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른 직업에 대한 아까 1, 2, 3에 대한 네. 솔루션의 기반으로 정확하게 자기 미래를 설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팀장님, 이번 주에 오늘의 그녀 조금 힘드셨겠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또 생각해보면 네. 표현의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그렇죠? 대부분의 네. 분들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워킹맘 분들 네. 이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네. 대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 브랜드와 직업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는데 어떤 직업과 남편은 어떤 직업이세요? 물어보면 회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개념은 그냥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그녀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표현하면 이 보고 있는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분들도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알아듣겠어요. 예. 네. 우리 워킹맘들이 재취업을 앞두고서 이렇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 예전에도 한번 많이 나온 것 같죠? 네, 수현 씨 네, 이런 거. 네. 네. 마음가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진로의 방향을 정확히 세워라.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까? 네. 이분은 네. 이제 우리 팀장님도 거듭 네. 얘기했지만은 네.
사실 왜 이분이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현실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많아서 잘못 의사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걸 마음을 버리고 정말 내가 뭐 할 건가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직업들에 도전하려면은 그에 대한 직업훈련도 좀 참여해 보시고 또 이분은 사실 그 예술을 구현하는 그런 그 분야에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그 배우게 되면 빨리 능력을 네.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취업이 가능한지 그것은 이쪽 분야는 얼마나 구현을 잘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만 있으면은 취업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야. 그녀에게 맞는 네. 솔루션들 보면서 우리 워킹맘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요, 참 오늘 사례자도 그렇지만요, 오늘의 주인공도 그렇지만 우리 워킹맘들에게 있어서 시댁 문제, 육아 문제는 굉장히 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네. 뭐 이게 딱 정답은 없겠지만요, 교수님. 시댁 문제,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그 육아에서 또 워킹맘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죠. 이 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직업생활이 위태해지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댁에는 설득력이 가장 강한 게 경제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 네. 때문에 일을 해야 네. 되는 당위성을 네. 먼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 육아비까지 포함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취업하고 1년 뒤에는 이 육아비를 제하고도 경제적인 비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역설을 해야 되죠. 맨 처음부터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만약 가능하다면은 육아 중 일부를 부탁드려야 하겠죠. 네. 그래서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시설을 잘 알아본 다음에 그래도 간간이 그 육아를 부탁하는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워킹맘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맞아요. 희망은 네.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질 않아서 이 워킹맘들이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네. 이건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워킹맘의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네. 백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찾아보다가 이제 못 찾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보면 뭐 의사나 우리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여성분들, 네.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여러 이제 하고 네. 이제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의 워킹맘에 관련된 뭐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그게 이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네네. 그분들 여성분들의 시어머니나 시가 쪽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뭐 일을 그만두게 할까. 어찌 보면 그런 거는 또 다른 이제 전문직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네. 자쿠리아 이제 워킹맘 405명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워킹맘의 직장 생활 해서 현재 근무 중인 기업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나는 이것만큼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276명 기준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일단은 복지가 부족하다. 여기 한 32% 정도 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일에 대한 불균형이 이제 심하다. 네.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여기 이제 약 한 17% 네. 가져가고 이제 휴식 공간의 부족, 그다음에 인사상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워킹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의 또 남성분들의 또 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지금 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워킹맘의 이제 한 반 정도가, 즉 55.6% 정도가 출산 및 육아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서 이제 휴가 쓰는 거에 대한 눈치 보는 게 솔직히 제일 높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6개월을 좀 쉬고 또는 한 8개월, 9개월을 해서 몸을 이제 건강하게 다루고 이제 복귀를 해야 네. 되는데 이제 그 출산하고 기간을 얼마나 빨리 단축을 시키냐도 또 그분들이 또 풀어야 될 문제로 네. 이제 되는 네. 거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인사평가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도 한 27.6%가 당해봤다라는 실제로. 네. 어. 그 다음에 직장 내 아까 말했던 이제 배려와 그 다음에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 쉽게 말하면 그동안 그게 떨어져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애가 갑자기 아프고 이랬을 때 일하다가 도중에 집에 가는 거는 아닐까?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감도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분들의 이제 자존감이 좀 무너지는 게 좀 심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이제 직장에서의 대우는 어찌 보면 좋은 대우도 받는 분도 충분히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대중적인 이제 불이익을 받아봤다라는 게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가정은 가정대로 또 힘들고요. 직장은 또 직장대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은데 네. 엄마가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 위해서 가장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교수님? 네, 이제 기업에서도 이걸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배려 이것이 이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탄력적인 근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어느 정도 했다면 뒤에 얼만큼 해야 된다라는 걸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풍토는 기업에서 좀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노무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제도가 일반화된다면은 훨씬 이제 워킹맘이 마음이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더 많이 강조해야 할 거는 휴가 활용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녀의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의 그녀와 또 많은 우리 워킹맘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 워킹맘 문제는 사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나간다면 더 쉽게 우리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워킹맘들에게 주고 싶은 팀장님만의 팁?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왔는데요. 네. 그냥 정형화돼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뭐 시어머니와 의사 조율을 하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문제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보면 정말 다니는 아니, 워킹맘 분들한테 이제 하는 거죠. 이 다니는 회사가 싫은 거냐. 네. 그러면 다른 회사를 가면 이 뭐 싫었던 문화, 뭐 복지 이런 것들이 그럼 좋아지느냐. 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직장에 팁을 준다면 네. 일단은 워킹맘이라면 다닐 수 있을 만큼은 다녀라. 저는 이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 기업 문화가 싫고 이런 것들이 싫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을 얻어서 교육을 논해서 또 그 직업을 어쨌든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직 내에 또 몸을 담아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그게 해결되는 곳을 갈 수 있느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미리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되고요. 뭐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고용 없는 성장,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실업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 뭐 남성분도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이제 경제적인 뭐 비용을 좀 계산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 수입원과 부 수입원에 대해서 구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워킹맘들이 좀 처음에는 이제 남편분이 좀 많이 보다가 배우자가 그러다가 네. 점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우자분들이 많이 이제 벌다가 실직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이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성분들은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수입원에 관련해서 조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직을 한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움직이는 것 역시도 솔직히 네. 아까 막연하게 옮기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워킹맘도 어쨌든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이력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선택은 어쨌든 개인 의사한테 주어진 거예요. 네.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결정은 최후적으로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후회의 확률을 조금 줄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여성분들을 위한 대체 인력 뱅크 서비스에 다 관련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일하고 가정, 육아, 경제력 등을 좀 더 잘 남편분과 시어머니 이제 워킹 부분에서 네. 잘 정리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요 주저하지 말고 그녀의 연구소에 의뢰해 주십시오. 네.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지금 전문가 두 분 저희 옆에서 너무나 정확히 네, 네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네. 솔루션까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저희에게 고민 털어놓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팀장님, 교수님 좋은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요, 워킹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내일은 그녀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그녀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시간인데 내일의 그녀는 5살, 7살 아이를 둔 워킹맘이에요. 네. 예, 근데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우리 이 엄마들이 일하는 그 다양한 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유익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요, 워킹 데디예요. 맞아요. 그 데디가 정말 네. 든든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방법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네.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201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 아르헨티나의 여성 국회의원이요. 공개 석상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요, 사실 네티즌 반응이요. 예. 뭐 좀 일부에서는 그래도 공개 석상인데 좀 과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요,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더 일하는 엄마들에게 조금 더 호의적이고 좀 배려를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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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